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요, 매번 카메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미디어 파일로만 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파일들이 소중한 저희 아이들과 소중한 저희 뭐 반려견 혹은 예쁜 풍경들을 디지털 파일로만 갖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하드에서만 잠자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게 조금은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큰 추억과 재미가 되지 않을까. 가끔은 내가 찍었던 예쁜 사진들이 그리고 내 아이의 사진들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많은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런 캐논에서 셀피 스퀘어 QX1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은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오픈을 하고 얼마나 사진이 잘 나오는지, 이 제품이 과연 사도 괜찮은 제품인지 이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품은 새 거고요. 제가 괜찮으면 이 카메라를, 이 셀피 제품을 판매도 직접 해보려고 지금 이 제품 하나 구해왔거든요. 색깔은 저는 이렇게 옥색으로 했습니다. 민트색이고요. 여기에 한글 설명서도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랑 이거를 연결하는 것 같고요. USB 5핀 케이블로 해서 USB로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 필름을 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필름 같은 경우는 20장이 들어있는 건 별매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조금의 샘플로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잉크와 그리고 용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도 사진을 많이 찍고 프린트를 안 하다 보면 기억들이나 추억들이 잊어먹는데, 저도 저 사무실에 컴퓨터에서 제 아이의 사진을 폴라로이드로 찍은 사진들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봐도 그 나름대로 또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격도 10만원대 초중반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캐논 마크가 뒤로 나오게끔 일단 해봤고요. 이렇게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잉크를 넣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방향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딱 껴주면 됩니다. 어플을 받아야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셀피 SELP 레이아웃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용할 프린터 선택에서 제가 지금 산 게 QX10이니까요. QX10을 선택을 해주고 전원을 연결합니다. 불이 들어올 때까지, 흰색으로 전면을 시작할 때까지 전원을 길게 누른 다음 스테이트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선택 인쇄와 레이아웃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선택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스마트폰에 있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와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터에 연결 중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오! 나와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얘가 그렇게 뭐 버벅거리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초보자들도 쉽게 QR코드 찍는 게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렇게만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CMYK 색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기하네요.
예뻐요. 오. 예전에 좀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큰 사이즈보다는 좀이 작은 사이즈가 저는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배출하면서 용기를 꺼내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 제가 라이카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사진이고요. 이거는 라이카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라이카로 찍은 사진이 화질이 좀더 좋을 건지 아닌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프레임이 66 사이즈 프레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기와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다, 이런 거에선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DSLR에 찍은 사진으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이렇게 무선으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고요. 그리고 화질을 생각을 하자면, 화질은 아무래도 DSLR에 찍은 사진이 좀더 좋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급된 이미지로 찍히는 사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기록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앞에 이렇게 붙여놓기도 추억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쯤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